네, 그 잠시 시간 멈추고 이용남 상임위원님 좀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오늘 노벨 문학상을 따신 한강 작가님의 이름을 제 질문에 의해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너무 우연히도 잘 맞아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타면서 스위스 할리머니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 소년이 온다, 5.18 항쟁을 다뤘던 소설이었고요.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을 다룬 소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인정받아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있는데 형편없는 국가 인권, 아, 죄송합니다. 이 형편없는 과거사 진화위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5.18 기념식, 4.3 기념식 참석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이용남 상임위원도 참석 안 하셨고, 보니까 두 분이서 6.25 기념식은 열심히 가셨더라고요. 자, 본인들 발언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아니, 그냥 5.18 얘기만 그러니까 43, 북한군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4.3과 5.18은 우리 진실화에 의해 소관 업무가 아니고 예, 정근식 위원장은 참석했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답변 주세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 북한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기본적인 법조차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맥락을 좀, 황인수 국장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북한군이 짠다고요! 9.18 북한군이 알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왔는데 10월 항쟁 78주년의 위령제가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 이용남 상임위원장님 참석하셨죠? 네, 상임위원님. 네네. 10월 항쟁인가요? 10월 사건인가요? 저희 위원회의 그 용어는 대구 10월 사건으로 일기 때 조사 결과 보고서 나와 축사에 10월 항쟁으로 써놓고 10월 사건을 읽으셨던데 본인이 고치셨어요? 아니면 위원장이 고치신 거예요? 그 축사가 아니라 추도사고요. 위원장님. 제가 고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10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10월 항쟁이라는 표현 대신에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10월 사건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자,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시의회에서 2016년 8월에 10월 항쟁 등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있습니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나라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의 삐뚤어진 이념에 기초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비틀고 있는 게 국가 인권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아닙니다. 대구 시민들한테 사과하실 용이 있으십니까? 여순 사건도 그렇고 아니, 여순 얘기하지 마세요.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용이 있으시냐고 국민통합 조례가 이렇게 결정돼서 시의회 항쟁이라고 대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가 그 지금 위원장께서 명칭을 틀어서 10월 사건이라고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어디가 국민통합이에요? 대구에 계신 분이 10월 항쟁을 모르셨는데 무슨 항쟁이라는 표현 대신 위원장이 무슨 역사적 판단을 하게 이념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운영하시라고 단체를 조례에 있겠습니다. 예,